어쨌든 KCC랑 하면 키큰 4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한테는 매치가 좀잘 되는 것 같고, 뭐 어제 뭐 시합 전 그리고 시즌 전에도 연습했던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는 잘 나온 것 같아요. 디펜스 부분에서는 선수들이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. 일단 코치들이랑 상의를 이 시합 전서부터 계속 했었는데요. 어찌됐든 존 디펜스를 한 가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펜스에서 다시 맞춰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또 시도를 해보고 시합 때 보여줘야 되고, 중요한 거는 저희 오펜스 자체가 상당히 빨리 흐름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수들이 조급함을 먼저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. 쉽게 잡았으면 쉽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, 아니면 또 수비 리바운드라든가 잡았으면 쉽게 계속 나갔을 건데, 그것들이 많이 놓치는 장면이 꽤 많았을 거예요. 그렇죠. 마지막에 이제 루즈볼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뭐 물론 슛이 그쪽에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,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, 그리고 쿼터마다 득점을 주지 말아야 되는 득점을 상대한테 줬어요. 정현이도 그렇고 교창이도 그렇고, 정현이야 뭐 그렇게 사서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지만, 저희가 집중을 안 해가지고 교창이한테 맞았을 때는 조금 그게 뼈 아팠었는데, 선수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빨리 버린 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봐요. 제가 이번 시즌 자이투가 굉장히 좋았던 팀인데, 오늘 자이투도 약간 불안했을 것 같아요. 감독님,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글쎄요, 그런 게뭐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고요. 실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이투가 상당히 좋았었어요. 근데 올해 보면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자꾸 안 들어갔던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, 일단 외국인 선수들이 자이투를 넣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이 자유투가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유투에 대해서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요. 뭐 선수들이 말안 해도 잘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서 정민수 선수 자신감이 좀 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, 오늘 게임은 좀 어떻게 되셨어요?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. 제 입장에서는 좀 욕심인데, 민수가 이 정도만 계속 꾸준히 유지만 한다라고 해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무조건 있거든요. 근데 한 게임 잘하고 떨어지거나 두 게임 못하고 한 게임 잘하고 이런 경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올라서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.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저나 코칭 스태프에선 계속 주문을 해줘야죠. 최승욱 선수가 초반에 좀 이렇게 수비도 하면서 조금 팀에 좀 약간 활력소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은데,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? 뭐 승욱이는 그 정현이에 대한 디펜스를 잘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승윤을 초반에 넣었는데, 어찌든 소금이가 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출전 시간도 이제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, 그걸 이제 선수들이 알아야 되는 게그 불만인 게 저도 선수 때 느꼈던 거랑 똑같은데, 40분 경기에서 원하는 거를 안 해서 해줄 수 있어야지 게임 시간이 느는데, 대부분의 선수들은 기회가 적어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아요.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한테 얘기를 뭐 좋게 해주는데, 기회는 뭐늘 오는 거기 때문에요.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, 오늘 같은 경우도 승희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
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출전 시간이 늘어난 거고.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는 혹시 쉬는 동안 다음 주에 있는 드래프트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픽 순위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. 네. 어떻게 좀 어느 포지션 좀 보강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? 그래서 고민은 없어요.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요. 뭐 좋은 선수는 다 뽑아가겠죠.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일 이제 회의를 하고 다음에 또 회의를 할 텐데요. 그래도 보강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 팀에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키 크고 공격적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또 선수 선발이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엔트리를 짜놔야 될 것 같습니다. 박정현 선수는 좀 어떤 분이 좀 이전에 이제 대학교 때는 피지컬이 좋잖아요.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프로는 틀리죠 이제. 근데 그게 뭐 시간을 부여를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코치들이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살도 많이 빠졌고 기회가 되면 출전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야 되는 거고 모비스 경기 때도 출전시간이 올 시즌에서 제일 많았었어요. 그래서 뭐 한번 계속 부딪혀보고 뭐 그 선수 때문에 게임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는 안 하지만 들어가가지고 뭐 안 들어가더라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이 뭐 2년차 선수가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거든요. 대학교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죠. 근데 프로는 또 틀리니까 그런 면을 빨리 눈을 떠야 되니까. 메타비트나 이제 프로에 적응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네. 질문과 승리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그 주말 백투백 경기를 좀 연패를 해서 조금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휴식기 들어가기 전에 연패를 끊고 승리하고 휴식기를 들어가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연패도 일단 끊고 이제 분위기 다시 살릴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일단 준비한 대로 잘 돼서 일단 기분도 좋고 이제 휴식기 때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경기였습니다. 연패하고 난 다음에 휴식기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이기고 한 대랑 차이가 많이 큰가요? 네, 일단 분위기의 차이가 좀 많이 크죠. 선수께서는 이제 KCC에 키 큰 선수가 없어서 이제 좀 LG와 매치하기가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? 제가 이제 4번으로 뛰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제 상대 뭐 승현이나 준일이 형 이거 막는 것보다 그래도 뭐 교창이 막는 게 훨씬 좀 편한 면도 있고 또 이제 1대1로 매치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형들도 헬프 안 와도 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. 지역방어 유연처럼 던지고 있는 준일이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풀어봐야 되는 입장에서 네. 그게 더 편한지 아니면 상대가 바짝바짝 붙어서 랜트맨 하나 하기 더 쉬운? 저는 지역방어가 더 편하죠.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야도 잘 보이고 선수들한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또 저희가 뭐 지역방어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역방어가 더 편한 것 같아요. 슛찬스도 훨씬 많이 나오고. 아까 그 KCC가 쫀쓸 때는 3쿼터는 그렇구나. 점수가 잘 안, 한동안 2쿼터에 멈춰 있었는데 네네. 그때는 좀 어떤 것 때문에 잘 안 보였고 KCC가 또 쫀을 내고 나왔을 때는 네. 적응이 돼서 네. 아마 2쿼터 때 쫀을 처음 나왔는데 그게 약간 매치업을 하다가 맨투맨으로 바뀌는 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그거를 좀 적응을 못해가지고 좀 우왕좌왕하면서 쫀을 못 깼었는데 다행히 3쿼터 때 아마
초반까지도 섰었는데 그때 외곽 수술 맞고 나서부터 이제 존을 안 썼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깨는 방법이 나와서 선수들도 적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, 존을 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감독님이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. 네. 본인의 플레이에 자신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? 없었다기보다는 그냥 늘 뭐 자신감은 있는데 이제 뭐 평소에 실형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형 말을 안 들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실형이 저한테 제가 실형이랑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실형이 이제 뭐 잔소리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해주는데 뭐 그냥 잘 들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좀 이렇게 흘려 들었던 게 좀 안 풀렸던 것 같아요. 뭐 흔들기 좋겠죠? 흔들기 잘 돼요? 아 저는 그냥 뭐 항상 자신 있게 하라고 얘기하고 뭐 그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그냥 민수한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그냥 짚어주는 정도. 네.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서 민수가. 상대 타일러 데이비스가 1라운드 때 맞대기로 했을 때는 계속 처음이어서 우왕좌왕에 놓으면 요즘에는 좋고 오늘도 안 되고 상대 팀 만났을 때 좀 어떤 거 타일러 데이비스 확실히 1라운드 때랑 다른 선수더라고. 그때는 뭐 좀 몸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좀 미들 라인에서 조금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몸이 좋아졌는지 골 밑에서 좀 되게 위협적이었던 네, 존재였던 것 같아요. 서민 선수 좀 버거웠나요? 같이 골 밑에서 물론 매치업은 아니었지만 좀 뭐 리바운드 하거나 할 때 좀 굉장히 저돌적이고 좀 약간 몸싸움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좀 1라운드 때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네. 선수들끼리 LG가 시즌 전에 생각했던 등수기 그런 게 있잖아요. 아 우리가 올해 전력이 어디까지다 생각했던 게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어디까지 브레이크까지 와서 본인의 생각하는 어떤 과정과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때요? 위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? 아니면 모자라요? 아니면 없어요? 아, 모자르죠. 저희는 무조건 6강 이상 간다고 생각하고 다 시즌을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아마 모든 선수들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예요. 저희가 뭐 진짜 저희가 훈련한 대로만 경기한다 그러면 어느 팀이랑도 솔직히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고 네, 또 이길 수도 있고 뭐 질 때도 있겠지만 그냥 저희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항상 6강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농구죠. 뭐 빠른 농구, 뭐 공격적인 농구, 또 뭐 아직 좀 맞춰가야 할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점점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제 높은 곳을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분위기를 몰아서 좀 연승 타게 되면 저희 팀은 더 분위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연승 탈 수 있도록 모든 선수들이 아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성민 선수는 갑자기 실형과는 어떻게 된 경기가 있어요? 최근 백투백 경기 때 좀 많이 죽서가지고 좀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실형이랑 얘기 많이 하고 실형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좀 잘 풀린 경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실형 말 안 듣고 그냥 제 뜻대로만 해서 좀 안 풀렸던 것 같아서 어제 뭐 훈련할 때부터 그냥 실형 말 잘 듣자라고 생각하고 했죠. 그냥. 네네. 저희 선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즌 들어왔고 감독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너희 약한 거 아니다. 프로는 종이 한 장 차이다. 그래서 너희 플레이대로 하면은 너희는 충분히 좋은 경기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.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즌 들어왔어요. 거기 약간 이제 분위기가 약간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부분들도 네. 작용이 됐기 때문에 네. 캐시 두 번이나 되는 거고. 네. 그리고 이제 휴식기 끝나고 이 기세를 몰아서 연승을 한번 하게 되면 저희 팀은 분위기 타면 더 무서워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휴식기 잘 준비하고 다음 그 휴식기 끝나고 있는 경기를
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라렌하고 올해 라렌이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데 코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라렌 선수는 뭐 제가 느끼기엔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작년에는 아마 출장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이제 분배해서 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. 라렌 선수의 기량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. 오늘 김신수 선수 자이트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. 네. 됐어요. 그 마지막에 또 이제 결정적인 때 자이트 많이 섰었거든요. 그게 또 변화나 변화에 따라서 상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. 네. 네, 그 저번 경기부터 자유투 감이 안 좋아가지고 바뀐 것 같아요. 자유투 감이 좋을 때는 3점 감이 안 좋고 3점 감이 좋을 때는 자유투 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자유투 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3점 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원대 선수하고 같이 이 때가 많은데 네. 이용대 선수가 최근에 또 3점슛 감이 꽤 좋잖아요. 네. 그것도 그 부분을 살려주려고 할 것 같은데 네. 이용대 선수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추고 이용대 선수의 지금 좋은 슛감을 어떻게 좀 살려주려고 하는지 뭐 굳이 뭐 플레이하면서 뭐 원대만 살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슛을 던질 수 있으니까 뭐 찬스 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원대가 뭐 비시즌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시즌 때 좋은 기량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같은 팀원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저희 팀에 많은 플러스 효과를 갖다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대의 이 지금 기량을 시즌 끝까지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.